번째 룩은 깔끔하게 코디해봤습니다. 상의는 보클렛탑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어요. 넥라인은 파인이 깊지 않은 브이넥으로 되어 있고 부클렛 니트 소재에 핏되는 탑이에요. 제 기준 미디움 사이즈는 어깨선이 조금 안 맞았고 기장감과 핏은 딱 괜찮았습니다. 독특했던 게 양쪽 소매단 트임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부클렛 소재로 단정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탑이었습니다. 뒷면도 앞면과 같이 브이넥으로 파여있는 디자인이에요. 하의는 와이드 울트라 하이진 데님 블루 색상 34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제 기준 34 허리 사이즈는 딱 맞았고 자연스러운 워싱 디테일이 매력적인 팬츠예요. 허리부터 힙까지는 레귤러 핏이고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일자형 와이드 컷으로 제작된 와이드 레그진입니다. 올이 풀린 듯이 처리된 밑단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사이즈와 기장감은 정 사이즈로 나온 팬츠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였어요. 다음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리브니트 슬리브리스 탑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탠드 컬러 디자인이고 조직 짜임이 되게 단정한 느낌이었어요. 소매 라인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 밋밋하지 않았고 부드러운 리브니트 소재에 핏되는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소재는 레이온과 나일론이 혼방된 소재인데 엄청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아몰 부분은 파임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헴라인입니다. 하의는 칼럼 스커트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실라인 지퍼와 버튼 클로저로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고 광택성 소재에 핏되는 로우라이즈 롱스커트예요. 왼쪽 옆면 하단에 긴 트임이 있어 한층 더 매력적이었고 활동하기에도 편할 것 같았어요. 안감은 따로 없는 스커트이고 허리단에 밴딩이 내장되어 있는 스커트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보다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하의만 전 룩에 착용했던 팬츠로 갈아입어봤습니다. 팬츠랑 코디해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크림 색상이라 얼굴이 밝아보여 마음에 들었던 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착장입니다. 홀터넥 브이넥 탑은 예전 H&M 룩북에서도 착용했던 제품이라 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랙 재킷 라이트 그레이 색상 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카라와 소매단, 허리 옆면 화이트 부분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고 크롭드 스타일에 핏되는 하이넥 트랙 재킷이에요. 앞면 지퍼 클로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두께감은 얇은 편이지만 얇은 기모 안감이 내장된 재킷입니다. 소매 기장감은 넉넉하게 나온 편인 것 같고 한 사이즈 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라 부분 내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하이넥으로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퍼 채워 입으면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의 재킷이었습니다. 하의는 패러슈트 팬츠 X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밴딩으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되게 편했고 신축성 드로스트링과 코드락이 있는 허리단이에요. 사선 방향에 옆면 포켓 디테일이 있고 무릎 양쪽 옆면에 플리츠를 잡아 넉넉하게 연출한 와이드 레그핏입니다. 아랫단에도 코드락이 있는 신축성 드로스트링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빳빳한 소재의 팬츠이고 사이즈는 크게 나온 편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페이크 플랫 포켓이 있었습니다.